헐버트 웨일즈라는 영국의 그 작가가 쓴그 단편 소설 중에 대주교의 그 죽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대주교는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상담하고 경건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습관처럼 성당에 앉아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그는 두려운 나머지 놀라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그냥 뭐 웃음을 주기 위한 그런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그런 기도와 그 찬양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진짜 우리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날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겉모습은 대주교처럼 좀 거룩한 모습이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두려움을 인해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나약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바로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와 또 목자들이 그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들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 다른 유대인들처럼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감히 당당하게 입으로 그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그 멸시를 받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는요 이 목자들은 가장 부정직한 사람, 가장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여 이제 출산일이 임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예상치 못한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영적 어두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새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에게는요 좀 감추고 싶고 좀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죄악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날까 봐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그런 말씀처럼 비록 자신의 어두운 죄악의 그 모습으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로 오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두운 그런 죄악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목자들이나 평소와 같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들을 그냥 방목하여서 키우면서 지키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빛과 함께 짠 나타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찬란하게 비추는 빛. 지금 상상이 가시죠? 어떤 그런 태양 하늘에서 이 주변에 이 대낮에 있는 그 빛보다 더 환하게 쫙 비쳐 내리는 그 왠지 감당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찬란한 빛, 그런 것을 의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목자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천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그냥 뭐 회식이나 뭐 회사에 회식을 가면 또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식사도 하고 나중에 2차로 뭐 이렇게 즐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빛들이 쫙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 한번 딱 비치면 무대에 올라왔는데 딱 비치면 왠지 쑥스럽고 막 그런 거 있지만 계속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왠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 보네요. 물론 처음에 빛이 딱 비쳤을 때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찬란한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쳤을 때 비치게 되면요 점점 그곳에 있으면 너무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 되신 우리 정순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는 약간 좀 다르게 이 목자들은요, 이 단순히 천사가 갑자기 짠 하고 신비로운 그 등장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크게 놀랬다, Great Fear라고 영어는 얘기하는데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주의 영광의 빛과 함께 나타난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외에도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면들을요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환상과 그 영광의 그 상징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놀란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아주 병적인 불안, 또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래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뭐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 그런 것들이요 너무나도 그 행복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사자 코끝녁이 제가 손가락을 넣었는데 걔가 너무나도 간지럽다고 재밌어 했어요. 저도 너무나도 재밌어요 하면서 많은 대화를 누리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인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을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 그 행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요 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요 있기까지는 다 그 사탄인 뱀이요 그냥 거짓말로 인간의 마음을 그냥 파고들었어요.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야,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야지. 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말이 되니? 야,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돼. 그러면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너는 최고의 것을 반드시 놓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로 그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자신의 가정이든지 자신의 직장이든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그 관계든지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면 자신이 그 원하는 대로 진짜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일까요? 진짜 하나님 뭐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 좀 귀찮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벗어던지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말을요 그냥 말만 단순히 이렇게 듣게 되면요 어때요? 오,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요 부모를 떠나 가출한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출한 그 청소년들의 대부분 이유는요 그냥 부모님께 받는 그 통제가 싫어서 그냥 가출을 하곤 해요. 뭐 부모님의 뭐 잔소리가 뭐 싫던지 뭐 생활이 싫던지 하여튼간 부모님의 그 통제 받는 것이 싫어서 대부분 가출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엄마 저 떠나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가운데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그 가출한 그런 청소년들의 그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아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청소년들의 삶은요. 우리가 봤을 때, 사회가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그런 절망에 사는 삶을 살았던 그런 절망의 삶으로 떨어졌던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길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요 그 모든 말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사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점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또는 뭐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에요 마치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던 그 사탄이 우리 마음에 콕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제권에서 벗어난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마치 이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때요?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쫙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를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신은 죽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인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는요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자신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곧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의 천사들은요 그에게 다가가서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는 것을 보면 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전해줄 아주 기쁨의 소식을 너는 반드시 듣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돼 라고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그런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 바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겠다라는 그런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담긴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그 두려움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가 아닌 바로 누구께?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그 통제권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하셨듯이요 이제는 우리도요 그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통제권, 그동안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업체와 내 자녀와 나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었던 나의 그 통제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맡길 때에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그 두려움은 말끔하게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구주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의 마음은요 기대하는 그런 마음, 구주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요 그냥 자신들이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이 그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전할 때에 곁에서 가만히 그 말을 마음에 새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바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온전히 간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의 어딘가에, 그 도시의 어딘가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의 곳곳을 뒤지며 다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도대체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요 목자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은요 거기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해요. 주의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는 그 놀람을 표현했지만 그 후에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아기 예수님을 같이 찾아서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였다거나 그 아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마리아만은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한 구세주의 탄생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녀는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이나 그 복음을 듣지만요
들은 것으로 끝나고 이전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마리아와 같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목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동일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는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그런 수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보면요, 그 수많은 여러 신들을 그런 모시는 그런 사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는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요,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되면요, 이 일본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 못지않게 거리에는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이 진열되고 또한 캐롤이 막도 흘러나면서 성탄절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최신식의 그런 조명과 최신식의 그런 추리와 장식과 그런 노래로 그들이 성탄절을 맞이해도 이러한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탄의 그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없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 없이 그냥 세상이 즐기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낸다면요, 이러한 모습도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탄절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날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요, 이 다가오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 오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